김재영은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. 2분 20초 넘어왔습니다. 기습적인 압박 수비. 자, 수비 성공합니다. 그리고 빠르게 김지영 오른쪽 레이업 듭니다. 집어넣습니다. 네, 김지영 선수의 전매도 커져. 네. 그리고 이승재 감독이 지시했던 이 빠른 속공이 나왔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수비 성공을 득점으로 연결을 한 것도 네. 1쿼터에 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. 네, 31대 20, 11점 차. 김단비 패스 연결. 한채진 외곽 집어넣습니다. 두 점입니다. 어려울 때마다 김단비와 한채진 선수가 점수 올려줍니다. 네, 그래서 더 큰 선수로 보여지는 두 선수네요. 네, 다시 한번 골밑 돌파. 이번엔 구하라. 빠른 선수들을 2쿼터에 기용하고 있는데 이윤재 감독이 생각하는 그 빠른 농구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신한은행도 빠른 선수가 많이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. 거기에 네. 맞게끔 대처를 했는데요. 예. 지금 잘 지금 결과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빠른 공격. 그러나 이번에 수비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. 패스가 돌아갑니다. 오른쪽 강희슬이 쏩니다. 리바운드 한채진. 1분 한 초. 점수 11점 차.